네. 자, 3월 15일 화요일 저녁 라이브. 아,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전해주실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현상 차장님. 아, 오시는 날 조금 가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상황이 싹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제 그래프를 지금 살짝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 특히 이렇게 밑으로 계속 어떤 뭐 올라가면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그냥 밑으로 있어서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그림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또 들기도 하고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또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그 오해를 좀 종식시켜드리고자 지난주 목요일 날 왔을 때 그날만 올랐습니다. 아, 나 나온 날 떨어지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네. 저기 금, 월 많이 빠졌고 오늘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거니까는 네. 오히려 약간의 그 이미지 개선을 위한 뭐 아, 필요하다라는 거 일단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무조건 빠지는 거 아닙니다. 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그 오늘 시장을 말씀드릴 때는 어제 오늘 좀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섹터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솔직히 저희가 지수를 볼 때 어떤 식의 좀 투자 대안을 생각할 거면은 이벤트를 좀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17일 날 새벽 새벽에 이제 FOMC 결과 발표가 나올 거고 금리 인상이 50BP든 25BP든 나올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디폴트 얘기는 조금씩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표채 지금 만기가 16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오는 게 공교롭게도 시차를 두고 내일 모레랑 그 겹쳐서 좀 나오는 중이에요. 그러면 지난주까지 코스피 200 엔솔 편입에 따른 수급에 대한 변화 그리고 만기일까지 여기가 우리가 지났던 상황에서 1월 달부터 예정되었었던 정말로 마지막 이벤트가 남은 금리 인상까지가 며칠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까지 시장은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미리 빠지게 되면 네. 여태까지는 빠지면은 그 이벤트가 하루 이틀 전에서는 미리 선반영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올라섰던 경험이 좀 있는데 네. 올해부터 넘어오는 시장은 그렇지 않고 그 이벤트가 봤을 때 끝까지 때리면서 좀 재미없게 했었다라는 게 맞았고 제발 덜 빠져라 해서 그러더라도 이번 주를 조금은 기대를 하고 왔었던 상황인데 중국이 터진 거죠. 일단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우크라이나 쪽에 뭐 무기 지원이라든지 혹은 뭐 코로나 상황 미중 분쟁에 따른 세 가지 악재가 어떻게 보면 매우 크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시장 같은 경우도 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면세 쪽 그런 쪽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네. 근데 그쪽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중국이 스친 업종 같은 경우가 어제 오늘 동반으로 크게 밀리고 있다라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아침에 정 프로님 아침 오전 방송 하실 때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고 한 네. 10시까지 콜딱 플러스 났었습니다. 장중에. 그러다가 10시 한 20분 중국 동시호가 들어가고 이러니까는 슬슬 밀리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이 이제 시작을 할 때 상해가 네. 거의 개파락으로 바로 시작을 해버리는 바람에 아 이게 좀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아, 그래서 11시쯤에 아주 거의 바닥을 찍었군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이 어제부터 좀 안 좋게 되는 시그널을 확인한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우크라이나 있긴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오미크론 확진자 수 증가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 기준은 한 5천 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참고로 베이징 올림픽 할 때가 100명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1,800명인가? 네. 그러니까 18배 뛰었는데 그때 대비해서는 지금 5천 명이니까 50배 뛴 거죠. 네. 그렇지만은 그게 우리가 지금부터 여태까지 과거 코로나 시즌을 겪어보면서 시장의 소위 반등이라고 생각하는 단계는 네.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정점에 찍어서 떨어질 때를 할 때가 그때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일종의 경험적인 법칙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선전이라든가 심천이라든지 뭐 광저우라든지 뭐 지린성 일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세미 락다운이라 그래가지고 일정 부분 락다운이 조금씩 시작했다고 하고 특히 심천이라는 곳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들이라든지 그 IT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공장들도 많죠. 그렇죠. 뭐 네. 폭스콘이라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속해 있기 때문에 아 조금 일종의 우려로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일반론적으로 어제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거기가
인구가 몇 명인데 이제 5천 명 가지고 바로 정점을 찍겠습니까? 라는 게 저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은 이번 주에 그런 이벤트들이 좀 마지막 되는 시즌이긴 한데 네. 중국 이슈가 어떤 코로나 이슈가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은 해묵은 이슈일 수도 있긴 있는데 막상 그것이 정점을 찍고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나오기는 시간이 우리가 미국도 받고 저희도 받고 한 2, 3개월 최소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의 생각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벤트 막바지에서 예상치 못했었던 악재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제가 보면 맞을 것 같고 그런 의미로 10시 반 이후에 시장이 크게 밀리면서 잠깐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잠깐 반등이 11시에 중국에서 1월, 2월 경제지표 발표를 했는데 매우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뭐 산업생산이 예상이 4%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YY 기준 7.5%니까 거의 2배 나왔고요. 소매판매 지수 같은 경우도 예상이 3% 플러스였는데 YY 기준으로 6.7% 플러스니까는 굉장히 잘 나온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깐 발표를 했을 때 쭉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그래서 우리 장도 그때 잠시 반등이 나오긴 했었는데 네. 중국 시장이 2시에 다시 열리잖아요. 점심 먹고. 그런데 이 2시 이후부터 또 장이 안 좋아지고 상해가 종가 기준으로 4%대 이상 많이 빠졌고요. 네. 그리고 4.9% 끝났고 홍콩 항생 지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한 달에 25%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뉴스상 봤을 때 이제 ELS라는 상품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꽤 고민이 있다고 아마 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낙인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낙인을 칠 수 있는 지수대가 6000대 초반대 그리고 늦게 발행한 것 같은 경우는 5000대 후반대 정도까지 이미 거 근접한 수준까지 몇백 포인트 안 남고 밀려있기 때문에 그쪽 홍콩 H라든지 항생지수 차트 열어보시면 거의 폭포수입니다. 폭포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 그래서 장중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지금 우리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데 네. 막상 홍콩이나 중국 주식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 정말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우리는 좀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홍콩 브로커라면 전 죽을 듯이 힘들 것 같거든요. 지금도 힘들긴 하지만 제가 지금 중국 주식에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이 웃음소리들은? 네, 그래서 네. 이 중국 주식에 저 핑한 굿닥터 같은 경우는 84.7% 마이너스 84.7 기록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이 정도면 회사가 아직 상당하네요. 네. 상장이 돼 있는 거죠? 지금 놀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 아니 지금 뭐 그럴 분위기 아니에요. 네. 마이너스 84.7은 저는 진짜 처음 겪어봅니다. 네. 근데 핑한이 그 평안보험 맞나요? 네, 거기 이제 계열인데 예. 굿닥터라고 온라인 저 뭐 의료 이런 거 하는 원격 의료 이런 쪽으로 스마트 의료 좋은 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84.7 오늘 좀 빠졌나요? 오늘도 보니까 네. 오늘 괜찮아요? 아니 오늘도 빠졌죠? 네. 오늘도 빠졌죠? 네. 오늘 2.5% 빠진 것 같습니다. 아 모르겠다. 저도 이제 꽤 친한 친구가 지금 신촌에 살고 있거든요. 물어봤죠. 지금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 락다운을 하는데 그 아파트 단지 밖에서 아예 못 나간대요 지금. 네. 아 그 정도로 심한가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전에도 하루에 한번 쓰셨대요 이거를. 그래서 하루에 한번 쓰시면은 24시간 패스가 생긴답니다. 그럼 그 패스를 가지고 돌아다니고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대요. 아무데도 못 들어간대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또 락다운을 한 거죠 이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배달은 지금 가능하대요. 근데 이게 좀 더 심화되면은 집 락다운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세끼를 이제 받쳐 준대요 이렇게. 네. 그럼 저희 4단계보다 더 강력한 거네요. 그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아예 아파트 단지 밖에서 락다운은 우리는 한 적 없죠. 한국은 락다운은 없었어요. 락다운은 아예 못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네. 있구나 하고. 내 주식이 지금 락다운이요. 네, 중국 주식 잘 듣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 ELS 이제 말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이제 ELS가 이제 낙인의 어떤 얘기가 나오고 조기 상환이 어렵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가 언제나 좀 뭔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예, 단기적으로 바닥이 좀 지지하기 단기적인 바닥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인 것 같고요. 그 뭐 증권회사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ELS가 너무 많아요 한국이 상품들이 너무 많고. 그 예전에 꼭 한 번씩 ELS가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한 10년 주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더 짧게는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ELS가 절대 깨지지 않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ELS 매우 위험한 상품입니다. ELS는 원금 손실이 그냥 뭐 1-20%가 아니고 아예 뭐 80-90%까지 갈 수도 있는 상품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입하실 때 좀 꼼꼼하게 어떤 상품인지를 아시고 가입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ELS가 손실난 거 지금 아직 모르실 거예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네, 그렇죠. 네네. 불과 이거 몇 년 안 됐거든요. 한 5-6년 전에 홍콩에서도 한번 문제가 됐었고. 네. 네, 이게 홍콩 H 기준으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홍콩 H 지수가 1월 고점이 8천 후반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천대니까는 이게 지금 1월 달에 두세 달 만에 낙인 위험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그냥 작년에 발행한 ELS가 어쩌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올해 발행한 것들도 이런 수준이 되니까 물론 그때는 쿠폰도 높았을 겁니다. 이유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위험이 있었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일단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시계열로 봤을 때는 아침엔 나쁘지 않게 시작을 했다가 중국 시장이 빠졌다가 그리고 지표가 좀 좋게 나와서 살짝 반등이 나올 때 우리 시장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나오다가 오후에 그런 2시 이후에 시장이 중국 시장이 끝까지 밀리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좀 밀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뭐 내일을 좀 열어봐야지 일단 다 시장의 연속성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섹터별로도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딴 것도 보니까 네. 제가 지금 못 봤어요. 이거 약간 나는 억양이 오늘 좀 아니 그 네. 핑안이 많이 빠진 건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그 네. 외에도 이제 다른 친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 중에 그래도 좀 괜찮은 가격에 산 친구는 네네. 약간 플러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친구가 아니네요. 예. 근데 지금 다 전부 미니멈 마이너스 35. 뭐 너무 50만. 외로워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제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상처를 입은 맞아요. 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예, 일단 이럴 때는 조금 네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많이 상처 많이 입었을 겁니다 어제. 예, 중국에서 네. 이렇게 개박살났죠. 미국 갔더니 다니머 사이언티픽 79 마이너스 79. 두유 you know? 그 아직도 들고 계세요? 두유 you know? 마이너스 79? 네. 어떻게 딱 그런 주식만 찾으시는 겁니까? 한 방이 있으니까 또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투자 스타일이신데 정말 네. 물론 이제 이거는 내가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 확정은 아닙니다. 그 희망은 갖고 있어요. 그래도 친구가 아니네요 확실히 보니까 이게. 아 정말 이거는 이래선 안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나라 증시 섹터별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최근 시장을 섹터별로 종합을 하자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나간 거 살면 사면 무조건 물린다. 최근에 그 조선주가 굉장히 좋았죠. 지난주까지 좋았었던 이유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LNG선 발주가 늘어나고 뭐 성과 상승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선이 굉장히 좋았고 해운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러시아 그 노선이 좀 금지가 되면서 물류 대란이라든지 운임 비용 상승 이런 거에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오늘 그 섹터가 크게 무너졌어요. 어제 유가가 빠졌었던 이유 같은 경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하나하나의 이슈들이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오늘 바로 끝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이슈도 하루에 끝나는 건 아닌데 그쪽 유가든 뭐든 그런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갑작스럽게 상승 배팅이 들어갔다가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매도를 하는 이런 플레이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 그것들이 해운주와 조선주에 같이 연장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 어렵다라는 표현을 쓸 때 연속성이 없을 때 장이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섹터들 역시 그래도 해운 조선은 실적이 받쳐주고 수주가 받쳐주는 섹터였는데 이 종목 이 섹터들이 좀 밀렸다는 점이 오늘 시장에 좀 특이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연속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때 어제까지 건설주 엄청 좋았잖아요. 엄청 좋았는데 어제 약간은 좀 삐딱선을 보긴 봤어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HD 현대산업개발이 어제 크게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난 시계열적으로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가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 때문에 GS건설이라는 현대산 그 GS건설이나 현대건설 같은 대형주들이 크게 쏘고 그 다음 날 보니까는 중소형 지방 건설사들이 크게 쏘고 쏘면서 건자재 업체라든지 기타 작은 업체들로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이 되는데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HC 현대상학개발 10% 이상 빠지면서 가다 마는 거죠. 그러니까는 좀 조금 더 줬으면 시장의 시세를 줬으면 생각을 하겠는데 네. 오늘 GS건설이 2.5% 현대건설이 2% 뭐 DLNC 5% 이런 식으로 크게 무너진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순환매 쪽으로 이런 정책이라든지 섹터들이 약간 테마성으로 돌리면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가구 관련주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 가구라든지 네. 한샘이라든지 인테리어 섹터 이쪽이 아침에 굉장히 강했어요. 빵 떴어요. 근데 은봉입니다 다. 아 강세 빵 뜨고 나서? 뜨고 나서 바로 은봉으로. 아 그래요? 그게 시세가 별로 얼마 안 됐어요. 아까 시작을 할 때도 탁프로님께서 원전 관련주가 좋았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후에 한 1시 정도인가요? 그 저기 신원전 3호기, 4호기 이쪽 뭐 건설 얘기가 좀 기사가 있긴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한 분봉상으로 봤을 때 한 10분 확 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재유치예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시장은 지난주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좀 해볼만 하다라고 느끼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간에 저희 탁프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좀 메인 플레이어들이 매매를 좀 짧게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길게 안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막상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섹터가 좋았다라고 그 이유를 생각하긴 있지만은 네. 좀 길게 봤을 때 혹은 거짓 크게 봤을 때는 잘 갔던 거 돌아가면서 두들겨 패고 안 갔던 것들은 여러 이유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투자 전략을 세울 때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아 이거 내가 올라갈 때 사면 물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게 빨리 해결이 되려면 장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정책 쪽 순환매 건설 쪽 그리고 인테리어 쪽도 밀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네. 드리는 중이고 그 예를 들어 이건 기술적으로 잠깐 좀 여쭤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80쯤 나왔어요. 네. 이러면 사실 뭐 더 손해볼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만약에 물을 타는 행위는 이거는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수익률로만 보면 그런데요. 네. 전체적인 손실 금액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어마운트를 보면은 물을 탄다는 거는 거기서 이제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익률은 당연히 물을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은 수익률은 더 좋아지겠지만 마이너스 40, 50만 거기서 더 빠지면 전체 손실액이 커지는 투자이기 때문에 방향 저의 개인적인 투자 철학으로는 네거티브한 방향으로의 그 포지션을 증가하는 거는 옳지 않은 투자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했다. 이 정도는 바닥 아닐까요? 아니 아직 모르죠.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일단은 조정이 멈추는 순간 최바닥에서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정이 멈추는 순간 바닥에서 약간 좀 반등을 해서 아 어느 정도 지지선을 좀 확인했고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다. 그럴 때 조금 포지션을 애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내리고 있는 구간에서 계속 사 모은다는 거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포지션을 늘리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런 투자는 사실은 장이 좋을 때는 그런 투자가 매우 좋아요. 더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지만 지금은 장이 좋아지는 어떤 그 기간이 네.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네. 조금은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권고 드리고 싶네요. 저는 조금 더 짧게 말하겠습니다. 물 타지 마세요. 왜? 네? 왜요? 안 좋아요. 저를 사실 제가 싫습니다. 이 파란색 입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파란색이 너무 싫거든요. 네? 파란색 있으면 없애버려야지. 네. 더 추가하면 안 돼요. 네. 물 타지 마세요. 파란색이 추가하지 마라. 네. 빨간 애들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정도 빠졌으면 진짜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약간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투자 주체들이 자신감이 완전 잃은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감 있게 매매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짧게 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격을 할 때는 아니에요. 분명히.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섹터나 종목에 확신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내려가는 방향에 뭐 더 사는 거는 조금 참더라도 같이 추격 매도를 하는 것도 약간은 지금은 승률과의 도움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미 지금 상황에서는 아, 그런 얘기 예,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뭐 조금 버티시는 것도 좀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전혀 자기가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가인지 모르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조금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 장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네. 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바닥 같은데. 아 저도 바닥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도.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의류 관련주는 그래도 괜찮았습니까? 네, 일단 아침에 여미선님이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오늘 저기 뭐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좀 잘 나왔죠. 그 의류 쪽에 이제 슈퍼사이클이 기대된다. 물론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중국의 락다운이 시작이 되면은 그 아시다시피 이제 그 베트남이라든지 방글라데시에 OEM 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OEM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전 일감이 몰릴 수밖에 없고 몰리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실적으로 애드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OEM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선진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쪽 재고가 많이 없어서 일단 충분히 이쪽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많이 있을 텐데 일단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시럽 있잖아요. 갭. 그죠. 한센시럽 10% 정도 올랐고요. 영업무역이 2% 정도 올랐고 기타 의료 OEM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뤘는데 요런 그 제가 이제 주식을 매매한 입장에서 봤을 때 작년부터 OEM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시장에서 환호하는 순간 좀 탁부리님 좀 웃으시는데 좀 느낌 오시죠? 예. 약간 고점인 경우가 많았었어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기 좀 그러더라고요. 한센시럽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처럼 작년부터 지금까지 장대 한번 크게 속고 한 2, 3일 이상 간 적을 못 봤습니다. 네. 이게 실적이 막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풀리는 시즌마다 뭐 델타라든지 오미크론 이런 지 나와 가지고 좀 추가적인 상승세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한센시럽을 지금 10% 떴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신고가 날 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내용 때문에 주요 메이저 투자자들 매수세도 크게 들어왔고 그런 저기 이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강세를 이뤘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지금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우리 차장님 말씀도 전반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고 이제 보면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사실 한세가 10%까지 올랐어야 되냐라는 거는 분명히 갑론을박의 논쟁이 있는 건데 지금 한세나 영원 같은 OEM 회사들이 주가가 이제 실적 대비로는 많이 좀 소위 말하는 굉장히 좀 밑에 가격에 조금 있었던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사실 내용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매우 지금은 좀 건강하다. 아직 우리의 성장은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노이즈, 투자자들의 노이즈가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뭐 전방 고객들의 어떤 지금 가격이나 압박은 아직은 없고 그다음에 운송 비용도 컨트롤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소통을 한 것들이 좀 맞물렸던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최근에 좀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대만의 그 피어 그룹이 있어요. 그 에클라시나 마칼롯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 그 대만의 OEM 회사입니다. 네. 영원이나 한세 같은 OEM 회사인데 얘네들은 주가가 되게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칼롯이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에클라시다 했는데 하한가 갔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운송 비용이 많이 든다. 약간의 운송의 어떤 그 병목 현상이 있다. 그래서 상반기가 탑라인은 좋지만 어닝에 대해서는 좀 자신 없는 톤으로 커뮤니케이션 했기 때문에 그다음 하한가 갑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OEM 회사들이 사 주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굉장히 대만 애들이 대장이에요. 우리가 세컨티어입니다. 네. 많이 쫓아왔지만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근데 약간의 롱숏 어떤 플레이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대만 애들을 숏하고 한국의 OEM을 롱하는 약간 지금은 아직은 수급은 보이지 않는데 그럴 가능성이 약간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의 OEM 회사들이 일단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요. 대만 애들보다. 근데 언제나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 환의 어떤 익스포저가 한국이 좋아요. 지금 환율이 영원이나 한세는 그렇죠. 원화가 약세될수록 좋아지는 구조고 근데 대만 달러는 지금 미국 USD 대비해가지고 거의 못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가 노출이 우호적으로 돼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약간 롱숏도 가능한 지금 아직은 그런 수급은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도 약간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좀 오늘 좀 오른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합니다. 역시 그 선수의 코멘트 감사합니다. 선수의 느낌. 이거는 진짜 못 듣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레포트 안 나옵니다 이런 거. 못 들어요. 정말 이런 거 잘 들어둬야 되는군요.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잘 맞아야 싶고. 되는데. 우리 탁프로님은 마이너스 80 이렇게 간 거 없어요? 지금까지? 마이너스 80은 없고요. 네, 뭐 수시로 깨지죠, 저도. 마이너스 80은 안 갑니다. 저는 제 로스컷 기준이 7%거든요.
아, 7% 밑으로 가면 무조건 팔아요. 무조건 팝니다. 예. 아무리 좋아도. 네. 온일이랑 똑같네요. 윌리엄 네? 온일. 누구? 윌리엄 온일과 똑같네요. 아, 예. 윌리엄 온일. 네. 네. 보통 이제 5에서 7%인데 5% 가면 어느 정도 한 30% 이상 떠오르고 나머지 7% 가면 거의 다 예,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위에서 사더라도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서 다시 플레이.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럼 익절은 언제 하세요? 그렇게 또 슬쩍 물어봐야죠 이게. 응? 익절 올라가는 거. 아, 올라가는 거 먹는 포지션은 잘 안 팔아요. 물론 아. 제가 이제 매도에 제가 3원칙이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이 다 오면 그때는 팝니다. 근데 하지만 다 팔진 않습니다. 50% 정도 남겨놔요. 최고점 대비 옆으로 떨어졌다 파는 거 익절 이런 건 안 하신다고요? 그런 건 안 해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지나치게 테크니컬한 기법들이 많아지면 네. 그게 오히려 더 제가 밸류에이션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업종들 가운데 풍력, 친환경 이쪽도 안 좋았어요? 안 좋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랑 말씀드린 건 다 연장선상이에요. 네. 최근에 좋았었던 거가 크게 밀린 건데 뭐 CS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5%대 밀렸고 그리고 한강 MNT 5.6% 아이고야. 이렇게 쭉 이렇게 밀렸어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좀 좋았었던 섹터들을 좀 차익 실현이 분위기가 나왔다라는 건데 조금 그래도 좀 섹터에서 다 좋았던 건 은행주. 은행주 보시면은 카카오뱅크 5% 정도 올랐고 KB금 1.6% 근데 아시다시피 어제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 2.1%까지 급등을 좀 했고 이런 수준이라서 은행주 그리고 유가가 어제 하락을 하면서 항공주가 좋았는데 이게 모임 인원이라든지 영업시간을 해제 검토를 한다는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해제를 하면은 그런 그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라는 곳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아마 18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푸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인수위랑 의견 조율도 한다고 하고요. 어쨌든 금요일 날 발표를 할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지 요거 기대감 때문에 일부 리오프닝 주들 예를 들어 여행주라든지 그런 저기 항공주 이런 섹터들이 좋았는데 항공주는 리오프닝 플러스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같이 겹쳐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 이런 쪽도 아시아는 6%씩 올랐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리오프닝에 해서 해당이 됐었던 종목 중에서 정프로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호텔신라. 호텔신라가 한 2% 정도 빠졌는데 오늘? 어제도 급하게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면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세 업종 자체가 어제 중국 때문에 된소리를 맞으면서 어제 뭐 LG생활건강에 이런 종목 같은 신고친정가를 크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아예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호텔 신라도 면세 쪽에 일부분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면세 쪽에 어제 6% 빠졌고 오늘 2% 빠졌고 이게 조금 섹터별로도 중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중국 소비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센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엔터 좋았다가 갑자기 오후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 센티가 그런 쪽으로 확산이 된 것 같고 이게 조금 탁프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의료기기 섹터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기, 예, 예 루트로닉이라든지 네. 뭐 클래시스 이런 쪽 있잖아요. 미용, 예. 예, 피부 미용 쪽 네네. 이렇게 좀 보는데 네네. 이게 되게 좋거든요. 루트로닉은 네. 신고가 쭉 네. 나오고 있고 네. 클래시스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오늘 좋아요. 오늘 좋은데 이게 제 기억에 이런 섹터가 움직일 때 작년에 중국 소비 회복 보고 움직인 것 같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아, 오케이. 예, 네네, 근데 네네. 오늘은 강했다 이거죠. 네네네. 네네. 그러면 네네. 이게 들어갈까 말까 하는 거죠. 이게 네네. 지금 예예. 예. 혹시 들고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이게 지금 루트로닉이나 이쪽 섹터가 그래도 시장들 굉장히 강세고 예예. 잘 그렇죠. 가고 있는 중인데 네.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덴탈 쪽은요 중국 익스포저가 좀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고 보고요. 미용 쪽은 중국 익스포저 생각보다 낮아요. 예, 굉장히 전반적으로 작죠. 낮아요. 예. 클래시스 이런 거는 아직 거의 아직은 진출을 하려고 계획만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거지. 예. 아직은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진출 계획이 있는 거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거의 중국 익스포저 없습니다. 하지만 루트로닉은 투자하실 때 그 감사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주의 환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의 어떤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컬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약간의 이제 조금 뭐랄까 기술력 같은 게 그 네. 클래시스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멀티플은 좀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반적으로 다 미용 관련 회사들이 멀티플이 더 높잖아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PR 30배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리오프닝 수혜도 되고 네. 중국 익스포저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좀 더 편하게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걱정이 그런 거죠. 근데 어제 엔터도 그랬어요. 엔터도 솔직히 익스포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근데 네. 오후에 중국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물론 오늘 소폭 반등도 네. 아니죠. 그냥 보합 수준이긴 한데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마지막에 꼭 이런 섹터를 때려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중국 익스포저가 높지 않은데 이런 거 맞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팔질 말고 좋은 매수 기회로 저는 삼는 플레이를 하거든요. 이제 좀 맞을 때는 좀 열받지만 아프죠. 이거 아닌데? 하지만 결국에는 리커버리 하는 구간이 오거든요. 시장에서 오해를 했네. 생각보다 근데 시장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 매니저들도요. 예. 굉장히 그 약간 감정적으로 매매 많이 해요. 바스켓으로 묶어서도 많이 팔고 네네네. 그냥 느낌이 중국인데 하면서 판 다음에 나중에 보죠. 뜯어보죠. 중국 익스포저 별로 없네? 다시 사야지. 굉장히 많은 이런 실수를 합니다. 매니저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분은 안 좋지만 깨졌을 때 하지만 차분하게 익스포저가 많지 않다고 하면 네. 다시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네요. 일단은 그런 일단 이게 지금 섹터만 다른 건데 네. 불똥이 튈까봐 걱정이 되는 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매매할 때도 어느 정도 그 업종에 대해서 뭐 깊은 스터디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익스포저라는 이런 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거 아닌데 그죠? 근데 아닌데 하고 그 크게 하락이 나올 때 들어가면은 그날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장은 아니에요.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럼 며칠 있다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장이 안 좋아져서 더 밀리면은 매수 기회를 삼았는데 많은 10%가 더 나가는 거예요, 종목들이. 이게 지금 시장이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뭔가의 필터링. 그 시장의 자정작용이 정상적인 자산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코멘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런 익스포전 적으니까는 매수기에 삼을 거 권고함 이런 식으로 가끔 나오는데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안 먹히죠. 예, 지금 안 애널리스트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종목이 빠지는 거 가지고 코멘트를 달아도 그게 워킹을 잘 안 할 뿐더러 시장 전체적으로 매크로 이슈가 좀 지배를 해버리니까 그런 어떤 바텀업으로 계속 코멘트 자체가 약간은 지금 안 먹히는 굉장히 답답한 시장인 거죠. 그렇죠. 자신감이 없어서. 네. 빨리 우리 탁프로님이 자신감이 있는 시장이 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다른 분들도 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장의 연속성이 좀 있으니까는. 네.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주 정도 강세, 항공주 정도 강세 이런 쪽 그래도 매크로가 지배하는 쪽에 단기 매매 플레이가 나름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막상 진짜로 장이 크게 빠질 거면은 이런 쪽도 작동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아. 일단 어느 정도는 요 며칠 보니까 조금씩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요 며칠 이벤트라든지 중국 쪽에 대한 익스포저 이런 것도 빨리 해결이 되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방산주에 관한 질문이 하나 좀 들어왔는데 방산주가 요즘 사실 그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도 이제 뭐 뜬 이유가 좀 있긴 있겠습니다만 원래 방산주가 실적이 좀 괜찮다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좀 길게 보고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빨리 지금 이벤트 있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질문해 좀 주신 분이 계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산주? 일단 지금 최근에 그쪽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이런 쪽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나쁘진 않았는데 그게 그 종목들 실적도 괜찮고 수주도 굉장히 좋거든요. 좋은데 그 논리가 통하는 시장이 있고 통하지 않는 시장이 좀 있습니다. 1월 초에 물론 다른 섹터긴 하지만 로봇 섹터 있잖아요.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고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지금 이러다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장이 뭔가 좀 좋았던 섹터에 대한 차익 실현 분위기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내가 수익을 나서 팔 수 있는 경우를 좀 놓칠 수가 있으니까는 일정 부분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 만드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업황이 지금 좋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 또 드리면 첨언을 주시자면 첨언 드릴게요. 드리면은 모든 섹터가 같습니다. 그냥 제가 그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누가 질문한지는 제가 못 봤지만 스토리텔링으로 샀다 그랬으면 먹었으면 그냥 파시고요.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다. 자기 목표 주가를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산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어요. 그 종목이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밸류에이션을 하고 스터디를 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빠질 때 더 사야죠. 버티거나.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전쟁이 났으니까 무기에 대한 디맨드가 올라가고 K-방산은 굉장히 잘해. 이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시면은 반등할 때 그냥 파세요. 네. 자, 심플한 대답. 네. 고맙습니다. 아, 제가 보니까 시점을 좀 잘못 고른 것 같아요. 네, 작년 한 7, 8, 9 이때쯤에 제가 집중 매수했거든요. 네. 아, 그러세요? 저 분이 혹시 기룡 건설 사셨습니까? 목요일날 그 말씀하셨는데요. 금요일날 엄청 뛰었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안 사셨고요. 네, 안 샀어요. 근데 방산은 왜 파셨어요? 그냥 들고 가시지. 저요? 네. 아, 방산은 안 샀어요. 아, 방산은 아니고? 아, 다른 거? 네. 방산은 예전에 네. 네. 예전에 방산 한번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 네. 뭐 그 친구는 그냥 뭐 그냥 작은 손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보내드렸고 뭐 그 정도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영어 갖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영어를 좀 배우세요. 주식 투자 하시려면 기본적인 영어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시장에서 보고서도 보셔야 되고 그런 거 자꾸 뭐 국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영어 기본적인 영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보고서도 보고 공부도 하시는 겁니다. 네. 아, 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뭐 용어에 대한 자꾸 뭐 국어 쓰라고 하는데 이 시장은 우리가 자본주의가 미국에서 건너왔잖아요. 특히 캐피탈 마켓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꼭 써야 되는 영어 단어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아. 좋겠어요. 자꾸 뭐 이거를 국어로 바꿔달라고. 국어를 안 쓰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급발진하고 그러세요. 아, 예, 뭐 자꾸 영어 자꾸 국어로 써달라고 하니까 네. 제가 뭐 업계에서 이제 흔히 쓰는 용어들이 쭉 있는데 이제 네. 너무 그걸 이제 좀 한국말로 좀 해달라는 요청들이 좀 있어서 아마 그게 좀 쉽지 않으셨었군요. 네네. 네.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어떻게 바꾸는지. 가능한 그리고 또 제가 네네. 있을 때는 가능한 또 제가 뭐 밸류에이션 이런 거 뭐라고 해요? 뭐 가치 평가 이렇게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한국어로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아, 밸류에이션. 네네. 사실 한국어로 딱히 할 수 있는 단어들이 되게 많고요. 사실 뭐 책이나 논문이나 다 그렇고 다 미국에서 온 것들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배우고 뭐 하는 것들도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또 좋은 우리말이 있으면 또 쓰는 것도 괜찮은데 네네, 여튼 네네. 뭐 이제 업계에서 이제 네. 너무 그런 내용을 일상적으로 쓰다 보니까 네. 아,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현상 차장님 요 정도로 오늘 시장은 좀 정리하고요. 네, 목요일에 오시나요? 먹으러 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